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JHS의 퍼즈 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 제일 좋아하는 건 레스폴과 마샬이고요.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장르는 아니지만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원충치랑 저랑 퍼즈가 나올 때마다 약간 뜨거워지는 즐거워하죠. 네, 뜨거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다행인 게 이 언제나 JHS의 이펙터들을 만날 때마다 맞습니다. 감동을 받지만 이 퍼즈 시리즈 지금까지 다뤄본 6대 모두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1973년 이펙트의 전설로 불리우는 크레이그 앤더톤과 존 랭은 C문 INC를 설립하고 같은 해 그들의 플래그십 퍼즈 페달인 프레쉬 퍼즈를 출시했습니다. 처음에는 파손되기 쉬운 플라스틱 인클로저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기타리스트들이 밟으면 부서지기 쉬웠습니다. C문은 몇 달 안에 해당 유닛을 금속 인클로저에 다시 넣어 제작하였으며 얇은 소리라는 부정확한 리뷰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었고 보스턴의 기타리스트 톰 숄츠 및 에릭 존슨과 같은 아티스트가 사용했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JHS 퍼즈 시리즈 버클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플래그십 퍼즈 페달인 프레쉬 퍼즈가 요 시리즈 이 JHS의 퍼즈 시리즈랑 가장 외관이 비슷합니다. 요렇게 생겼는데 노브가 앞쪽에 달려있고요. 제가 보면서 여기서 힌트를 얻었나? 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. 외관부터 살펴보고요.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인,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바이트, 퍼즈의 양을 조절하고요. JHS 모드, 고음 주파수 응답을 크게 증가시킵니다. 모든 이 JHS 페달들을 네. 보면 전설적인 사운드를 복각하면서 JHS 모드를 주로 삽입합니다. 네. 이 사장님의 고집도 느껴지고 알았으면 이렇게 만들겠다. 그렇죠. 라는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이펙터 덕후로서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이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텐데. 네. 일단 가보겠습니다. 네. 마샬입니다. 듣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서 약간 좀 정리가 되는 게 있는 게 와 이게 그 처음 했던 그 저기 뭐죠 플러그인 같은 경우 네.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. 이거는 좀 약간 그 호불호가 없겠다. 좀 처음 저기 접근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메리케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불호가 확 갈리죠. 네. 저 새끼들 미쳤나? 뭐가 좋다는 거야? 라고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또 여기로 오면서 네. 뭐가 또 좀 달라졌냐면 굉장히 어떠한 부분에서 멋있긴 한데 그 좀 다루기 좀 힘든 듯한 네. 뭔가 광폭한 소리가 이제 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보면 아 이게 참 이 퍼즈의 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좀 그전 거랑 다르게 좀 네. 신나는 걸로
사람마다 이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성격이 분명히 있잖아요. 거기서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씩 비춰지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갖고 있는 일종의 천성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간혹 어떤 날 나는 오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미친 듯이 달리고 싶어. 그냥 평소에 조깅 같은 것도 안 했었는데 미친 듯이 달리고 싶은 날도 있고 갑자기 저같이 술을 안 마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 정말 취하고 싶어. 그런 날도 있고요. 이 연주자한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외에 뭔가 끌어오르는 본성을 밖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이펙터는 저는 퍼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중에서도 이 버클리 같은 경우는 나는 오늘 한 마리의 야생마가 될 거야 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런 본능을 자극하는 페달이 아닐까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이거를 쳐보면서 네. 느낀 게 이거는 일단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좋아하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는 다 공감할 만한 사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아할 유저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, 뭐 실제로 이게 뭐존 프로시한테가 뭐쓴 모델은 아니죠. 뭐존 프로시한테가 쓴 모델대로 오리지널 모델이거나 아니면 혹은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지만, 근데 그 사운드 기조가 굉장히 비슷하고, 저는 듣자마자 이거 존 프로시한테 사운드인데 이거 스트랫에 이거 궁합이면 뭐 그냥 나오는 건데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사실 뭐이 버클리에 대한 한 줄평 혹은 리뷰라기보다는 제가 JHS 이세 가지를 하면서 느낀 것과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, 지금 요거 세 개만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총 어떻게 보면 요 시리즈로 지금 여섯 개 여섯 개, 페달을 한 네. 거거든요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벤더 슈프림 밴더랑 슈프림을 샀을 때도 굉장히 잘 썼고, 실제적으로 녹음할 때도 어떤 특정 사운드에서는 잘 땡겨서 썼는데, 요즘에 제가 조금 더 앰프 궁합으로 녹음 세팅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. 좀 이제 연구를 하고 좀 공부를 해볼 생각인데, 그럴 때 정말 이 퍼즈가 앰프 녹음, 뭐 리얼 앰프로 녹음하는 건 아니지만, 이 퍼즈가 리얼 앰프랑 붙었을 때그 오는 그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. 그러니까 퍼즈를 우리가 쓸때좀 아쉬운 게 뭐냐면, 디지털 장비랑 무조건 붙게 되면은 그 이런 배음이라든가 공간이 울리는 뭐 피드백이라 이런 건안 나요. 그쵸. 근데 그러면 또 앰프 헤드를 쓰고 옥스를 쓰면 또 그게 또그 정도까지 구현되는, 그건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만큼은 소리가 네.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는데, 와이그이 지금 JHS에서 나오는 퍼즈 페달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냐면,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방송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최근에 이제 계속 뭐 그런 퍼즈 매니아들은 그 외국에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계속 그런 이슈인가 봐요. 뭐 진짜 오리지널이 그래도 최고지 뭐지 하는데, 근데 현대에서 연주라는 연주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고민 자체가 뭐냐면, 클린톤보다 이 오리지널 빈티지 퍼드 소리 좋은 거 당연히 안다. 밟는 순간 볼륨이 내려간다는 거예요. 그럼 볼륨을 땡기기 위해서는 이 소리를 제대로 쓰려면 퍼즈를 기준으로 앰프를 땡겨놔야 되는데, 그럼 퍼즈를 끄는 순간 그 그쵸. 클린톤이 너무 올라간다는 거죠. 그런 문제, 이제 레벨 매칭이 안 되는 거. 그리고 그러면은 퍼즈를 쓸 때는 뭐 사람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순수하게 앰프에 아무것도 안 걸린 상태에서 퍼즈가 걸려야 진짜 그 퍼즈 맛에 맛이 난다. 만약에 내가 이 볼륨을 땡기기 위해서 부스터를 쓰는 순간 이 퍼즈의 색이 변한다. 바뀌어버린다.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막 글이 올라오다가, 어떤 이제 사람들끼리 그런 말을 했대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오리지널도 좋고 알겠긴 하겠지만, 그거는 녹음 때 쓰더라도 라이브 때는 결국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페달들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냐. 오리지널 퍼즈는 오리지널 퍼즈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앨범 레코딩 때 쓰든 어쩌든 모르겠지만, 그거랑 그걸 복화한 네가 생각했을 때 오리지널 빈티지 퍼즈 사운드랑 가장 비슷한 복각 퍼즈를 가지고 라이브라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대토론이 일어난 거죠. 근데 저는 여기에 생각 하나 더 보태서, 제가 이번에도 일본 공연 갔다 오면서 늘 악기점 갑니다. 저는 뭐 뭔가 이게 직업 정신도 있지만, 뭐
요즘 악기 추세가 어떻게 되나 또 보기도 눈에 그쵸, 보이니까 그쵸? 보이는데 그걸 떠나서 저도 뮤지션이기 때문에 뭘 사고 싶어요. 하면 뭐 이게 또 이렇게 뭔가 이 득템할 각 나라마다 판매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빈티지 퍼즈 오리지널을 한 번씩 써봐요. 한번 쳐보는데 근데 저도 이번에 느꼈던 게 뭐 퍼즈 페이스를 좀 쳐보고 왔는데 와 이거 내가 칠 수 있는 악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 나 그 몇 년도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실리콘 퍼즈를 좋아하니까 실리콘 퍼즈를 가서 이제 몇 개 쳐봤는데 오 이거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영역이 아니더라고요. 저는 펄인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잘 쓰시는 분 잘 쓰겠지만 마샬에다가 묻혀서 했는데 오 못 다루겠고 일단 제가 다루기도 쉽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그러니까 저는 클론은 사는 게 이해가 돼요. 저는 클론은 돈만 많으면 사고 네. 싶어요. 근데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떠한 특정군의 퍼즈는 와 이거는 내가 못 쓰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. 근데 뭐 다른 뭐 밴더 계열이라든가 뭐 마크 원투 뭐 이런 쪽까지는 아니지만 자, 이 말씀을 왜 들었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든 게 제가 요즘 따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펙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하물며 나가서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. 기타를 만드는 기술이 정말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그죠? 발전을 했다는 거죠. 그러면은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 복각 페달들이 정말 안 좋은 것인가? 저희가 최근에 808 비교를 했죠. 네. 그리고 뭐 클론 센타우로도 비교를 했고 아니라는 거죠. 너무나 잘 만들고 있고 약간씩 다르다는 거지. 그죠? 저는 그 바이브라든가 기술력은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번 퍼즈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낀 게 무조건 퍼즈, 특히나 퍼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빈티지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겠구나. 물론 여러분 퍼즈에 비해서는 저도 아직 굉장히 경험이 적습니다만 퍼즈야말로 진짜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집착하시지 않으셔도 저거 이렇게 충분히 좋은 페달을 쓰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여섯 개 한번 다 쳐보세요. 그래서 나 펄인인데 진짜 모르겠다.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는 JHS에 있습니다. JHS에서 적당한 거 딱 사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. 은총 씨 먼저 이 JHS의 버클리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,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. 레다체리 페퍼스 좋아하시면 이거 사시면 됩니다. 라고 드릴게요. 그 지금 존 프루시한테 사운드가 되게 비슷하게 나고 있고 데니 캘리포니아에서 들리는 맞아. 그 버즈 사운드가 확 나거든요. 저는 여기에 그 와우만 하나만 있으면 그 존 프루시한테가 우락 우락 이렇게 후려서 막 에너지 불태우면서 막 불타자 하는 소리 있잖아요. 그냥 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도 이번 신제품 중에서도 아마 두 개 정도는 구매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저는 한 줄평 어떻게 보면 이 버클리를 넘어서 JHS의 퍼즈 시리즈를 넘어서 모든 퍼즈에게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. 퍼즈는 사랑이다 라고 한 줄평을 주고 싶습니다.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페달이었고요. 항상 들을 때마다 연주자로 하여금 뭔가 이 원초적인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멋진 악기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. 네!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9.5, 9.5! 네.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. 마지막으로 현피디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이번 JHS 시리즈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. 그러니까 저는 가장 매력적이었던 거는 메리케이지만 구입을 한다면 버클리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. 이쪽 씨는? 가져간 그냥 주는 거예요. 주는 거. 그래요. 버클리 가져갈 거예요. 저는 이 세 개 모델 중에서 하나를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메리케이를 가져가겠습니다. 그렇죠. 이해합니다. 네. 굉장히 멋있는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은총 씨 말대로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요. 자신에 맞는 페달. 자신에 맞는 퍼즐을 찾는 여행을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